드디어 무기고로 갑니다. 빰빰. 열쇠를 찾았구나. 보상으로 안에서 뭐든지 가져가. 고대의 검 획득. 고대의 활. 어 이거 한 칸이네? 활이 좀 칸이 한 4개 정도 되잖아요. 관통도 있고요. 추가 공격력도 있어요. 장착하고요. 어 데미지는 더 낫네 오히려. 아 공중 데미지. 어 고대 지팡. 아 나 재능 특화인데 뭐 더 주겠죠? 뮤트 그렇지. 골드 고백 20%. 아 좋다. 자 어디 아이템을 나눠볼까요? 아 이런 거 주는구나. 전용 퀘스트 아이템인가 보죠. 그리고 뮤트 장착을 해봅시다. 한손검인 것 같죠? 고대검은. 아 방패가 있어야 되네. 전사의 방패를 사야 되네. 고대 뉴트. 야 능력도 깔쌈하겠죠? 어 되게 좋은 무기인 것 같은데? 나 야영 가방 사고 싶은데. 하지만 전사의 방패 사겠습니다. 방패 장착. 아 좋습니다. 든든해졌어요. 그래도 레벨업을 더 해야겠죠? 10레벨 퀘스트기 때문에. 이거 죽으면은 완전 끝나는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사냥을 하겠습니다. 와 해골 군주가 있네. 해골 중에 제일 센 건가 봐요. 보시면 샷 34, 이제 관통이 두 칸이네요. 48. 어, 근데 명중률이 굉장히 낮네요. 그리고 이건 20%입니다. 20%. 점화 명중률이 1%래요. 이건 해피진가? 아, 이거는 공격 말고는 딱히 없는데. 아 그래도 한 칸이라 그런지 뭔가 든든하죠. 방어력 높은 적한테 관통시키기 좀 어렵겠다. 관통이 너무 낮아서. 자 이제 대방의 이제 도바 무기. 도바는 방패 능력이고요. 한손 공격. 불타는 일격. 오 달대상 추가 데미지인가 봐요. 아 이 관통이 없구나. 방어 증가가 있네. 불타는 광타는 나 데미지가 88까지 올라가네. 아 이거 되게 좋은 건가 혹시? 일단 이거부터 써보죠. 평탄 좀 재미없으니까. 아, 와 멋있는데. 자 멜로디 속도 저하, 속도 저하 붙어 있습니다. 관통은 없지만 치료가 있어요? 이게 뭐죠? 나 치료는 처음 보는데 한번 써보죠. 100% 쓰겠습니다. 체력이 안 차는데 뭐 상태 이상 같은 거 치료해 주는 건가? 뭐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방어 무시도 데미지 추가가 있었구나. 이것도 데미지 추가가 있고. 근데 너무 확률만 봤네요. 야 세 칸이라 그런지 잘 맞네. 그래도 명중률 낮아도 좋다. 괜히 무기고 갔다 오라는 게 아니었네. 보스가 얼마나 세길래 이런 걸 주는 거야. 와 이것도 좋고. 고대 화살. 와 미쳤어. 야 되게 멋있다. 불검이 보통이 아닌데요 저 임팩트가. 일로 가자. 오 끔찍한 눈사람이라는 게 있네요. 되게 세 보인다. 정신회복자도 엄청 세 보이잖아요. 하지만 저한테는 개사기 무기가 있죠. 믿습니다. 아니야 못 믿어. 100%! 와 미쳤어. 이렇게 셀 수가 있나? 격려가 너무 잘 터진다. 격려 아니었으면 못 맞췄네? 보호 반사. 반사는 자기만 되는 거죠? 아 그럼 뭐하지? 그냥 멜로디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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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니 못 맞추면 깨지는 무기였어? 잠깐만요. 어? 아니, 에이 지랄로. 이 장비 버렸으면 어쩔 뻔했어 나. 이제 누구죠? 포도죠. 잡았고요. 아, 내가 힘들게 먹은 거라서 안 깨질 줄 알았어요. 이 깨진다고 표시가 있죠, 지금.
마우스로 여기 있다. 여기 있죠. 부서지기 쉬움. 아, 난 이건 상상을 못했네. 너무 아, 너무 최종 무기 같은 이미지라서 깨질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아, 너무 아쉽다 이거는 진짜. 아, 깨지지 말지. 자, 싸웁니다. 기습 한번 해볼까요? 아, 먹고 하자. 싸웁니다. 와, 세 번을 먼저 때리네. 정신 붕괴. 에이, 시작하자마자 집중력 소모. 와, 미쳤어. 겁나 쎄. 혼란. 황금뿌리. 뭐 했어요? 회피 증가. 아, 도망 안 가면 됐어. 도망 안 가.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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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받아. 왜 이렇게 쎄? 안개 속에서 오사카 메가 나타났습니다. 오, 다 강하다 이제. 아, 제발 봐줘요. 아, 겁나 강해. 노즈니가 그렇게 명중률이 높은 게 아닌데 너무 잘 맞춰. 그리고 죽었어요. 제발 할 때 해주잖아. 마청 피해주세요. 아, 잡았습니다. 야, 이 상태로는 보스고 뭐가 없겠네요. 잡았고요. 자, 잡았습니다. 자, 잡았습니다. 열심히 갑니다. 오! 집중의 성소! 최대 집중력 2래요. 운동글. 어디요? 아, 여기 있구나. 아, 저것도 가야겠네요. 갈 데가 많네. 어, 훈련이구나. 아, 이런 게 있군요. 세월을 따라 이어져온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마스터를 우연히 만납니다. 150원 주면 훈련해준대요. 야, 개사기 아닙니까? 아, 너무 좋잖아? 이 그냥 올려준다고? 이거를? 힘으로 가겠습니다, 명중률을. 와, 너무 좋아. 이게 제일 좋은 거네. 가격은 좀 비싸긴 한데. 자, 얘는 안 되겠지. 안 되네. 자, 눈동굴 들어갑니다. 우와! 오픈. 이거 쓰... 아, 너 장비 없었지? 장비 깨졌었지? 네가 써. 인지삼. 아, 별로 안 좋은 것만 나왔네요. 이 던전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 깔끔. 어둠의 카니발. 이거 생명 없어 죽으면 그냥 끝이거든요? 야, 그래도 생명 받아야죠. 50%인데. 아, 도박으로 망하는 건 좀 그런데. 아, 몰라! 우와! 아, 맞다, 여기서 나 전재산 잃었었지? 모든 골드 이름. 모든 경험치 이름. 저거는 뭐 안 걸리겠죠? 야, 이러면 해줘야지. 이러면 이 정도 하면 해줘야지. 전 재산을 잃었었는데. 야, 뭐야. 길가의 무덤. 이제 능지 안 되는데? 해볼까, 그래도? 질러! 올! 와, 관통이 없네? 야, 철제덫도 좋긴 한데 일단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겨울창. 포도의 컨셉을 위해서 겨울창을 사주죠. 겨울창을 사주고요. 고대지팡이 50원밖에 안 해?
어디로 가야 될까나? 드라칸홀드로 가서 그냥 싸울까요? 괜찮아 보이는데? 드라칸홀드로 가야겠다. 야, 엄청 세 보이죠 우리 파티?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빨리 보스전을 하러 가죠.